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오는 18일 현지 시간입니다.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함으로써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3국 협력의 지속력 있는 원칙을 담은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 질서 유지 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협력의 구체적인 비전과 이행 방안을 담은 공동성명인 캠프 데이비드 정신은 정상 외교 장관, 국방 장관, 안보 담당 고위 관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 반도체 첨단 기술 핵심 광물 공급망의 구축, 3국 합동 군사 연습 등등 보다 세부적인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 특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국의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진퇴를 거듭해 왔습니다. 또한 그 어떤 군사 행동보다 확고하다는 정평이 있는 한미 동맹조차 양국의 정권 교체에 영향을 받은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한미일 3국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명백한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혹은 삼자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이러한 공동 이익이 손상되었습니다. 강대국들의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로 동북아시아가 다시금 신냉전의 주 무대가 되고 있는 지금 보다 확고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는 영내 평화 유지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삼각 안보 협력체의 틀 내에서 한미 관계는 글로벌 파트너로서 더욱 공고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한일 관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서는 과거사 문제 해결이 한일 공동 행동의 전제가 되면서 공동 행동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거사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동 이익의 영역에서 일단 공동 행동을 취하고 그 결과로서 과거사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일 외교의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을 완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체를 원래의 구상 그대로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 사이에 외교 안보에 대한 의견 차이가 상당히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나라의 명운이 걸린 외교 안보를 놓고 언제까지 이러한 커다란 인식 격차를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 한미일 사이에 내구력 있는 협력체가 구축되는 만큼 여야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이 새로운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외교 안보적 인식 격차를 서서히 줄여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과거에 대통령,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당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의 범죄 행위와 사법 처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며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인과응보가 상식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게 국민들의 꿈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가 어제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귀가할 때까지의 보여준 모습은 과거의 자신의 발언과는 한참 거리가 있었습니다. 검찰 출석을 앞두고 출석 날짜와 장소가 표시된 포스터를 올려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동원하고자 했습니다.
검찰청 앞에서 입장문을 낭독하는 것도 일반 국민은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특권입니다. 더욱이 그 입장문에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해명은 없고 노골적인 정치 선동만 가득했습니다. 이게 대통령도 다른 국민과 똑같이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는 분의 행동일 수는 없습니다. 검찰 수사를 현 정부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덮으려 하는 것이라고 했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국가폭력, 정치검찰의 공작수사라 우겼습니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대개 문재인 정부 시절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져 나와 수사가 개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가 말하는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란 문재인 정부의 국가폭력과 공작수사란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는 또한 검찰은 정치가 아니라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비리 혐의와 관련하여 정작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은 검찰이 아니라 이 대표 본인입니다. 일반 국민은 수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석하면은 수사를 받지 지지자를 동원하고 입장문을 발표하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다. 총 동원령을 내렸는데도 달려온 지지자들은 겨우 200여 명이었습니다. 이제 자기 지지자들마저 그만 보고 싶어하는 쇼를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지만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압박하고 회유한 것을 비롯해 방탄국회, 묵비권 행사, 재판 지연, 검사 명단 까기 등 지금까지 민주당이 보인 사법 방해 행동들은 누가 봐도 당당함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당과 지지층에 결부시키는 행동 자체가 우리 정당 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세간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조사에 임하는 태도를 보고 또다시 불체포 특권을 행사하려는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더 이상 표리부동을 멈추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들께 진정성을 입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을 노조의 품에서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촉안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정권이 교체된 지 1년 3개월 만에 방송 정상화의 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방송, 민주당과 노조에 장악된 KBS, MBC 노영방송 그리고 좌파 언론들은 방송 장악 운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나팔수 노릇을 하며 꿀을 빨던 과거를 잊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들보 같은 과거를 전혀 되돌아보지 않고 오직 남의 티끌 들춰내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방송 장악은 문재인 정권 때 철저하리만치 계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공영방송 장악은 집권 3개월 만에 완성됐습니다. KBS 이사회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 이사들에게 압력을 가해 막무가내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강규영 KBS 전 이사는 법인카드로 2,500원짜리 김밥을 샀다며 내쫓았는데 그게 방송장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KBS 사장과 MBC 사장을 몰아내는 작전도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4년 넘는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문 대통령의 면직이 불법이었음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경영진을 교체하고 그 뒤에 인사권을 활용해서 국장급 인사를 단행하고 프로그램 개편과 그리고 PD 작가 교체 등을 통해서 정권 비판 인사들을 모두 퇴출시켰습니다. 대신 정권 나팔수를 꽂아 넣었습니다. 지금도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통위원장은 또 어떻습니까? 초대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걸었던 인사 5대 원칙, 즉 위장 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에 모두 걸리는 5대 비리 정관행이었습니다.
그런 비리백화점 후보를 임명 강행한 뒤에는 공영방송 개혁을 내걸고 불법 월권 행태를 일삼았습니다. 후임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운영법상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부적격 사유자였습니다. 2001년부터 MBC의 소송 대리인을 맡아 공관 밀월 관계로 유지해왔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재직 시절에는 MBC 관련 사건 수임으로 특정 방송사 옹호에 열을 올렸던 인물입니다. 이후에 방통위원장이 되어서는 언론 재갈 물리기, 지상파 군기잡기로 KBS MBC 노조로부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바도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결국 방통위원장에 면직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방송 장악입니다. 언론 장악을 위해서 문재인 정권은 명운을 걸었다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닐 것입니다.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게 방송 정상화입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의 야욕을 그만 부리고 더 이상 미련을 갖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자신들이 장행한 노영 방송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억지 부릴 게 아니라 친민주당 노영 방송으로 전락한 공영 방송의 무너진 위상을 바로 세워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오늘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될 것입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검찰을 또 한 번 비난했습니다. 검찰이 목표를 정해두고 사건을 꿰맞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더니 나오면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 억압받는 미시행량인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3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서 백현동 특혜 의혹을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30쪽 분량의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가르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검찰청 앞에서만 정치수사 조작수사라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정작 검사 앞에서는 입을 닫는 행태. 이것이 그렇게 강조하던 당당한 출두였습니까? 진정으로 당당하다면 검사의 질문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할 것입니다. 이 대표가 어제 조사받은 백현동 사건은 지역 건설사의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과 연관성을 찾으려 해도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지역 토착 비리 사건일 뿐입니다. 백현동 의혹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것입니다. 정권의 무도한 억압, 정치검찰의 공작이라는 주장은 전혀 시기적으로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소환 전날 일특검 4국조를 하겠다고 합니다. 최상병 사건은 경찰 수사 단계도 가지 못한 사안이고 4개 특검을 동시에 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 내에서도 비현실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용으로 급조한 것이라면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민주당 입장에서 1특검 4국조보다 더 급한 것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와 재판, 5수사 3재판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특혜, 대장동 개발 428억 약정석 관련 의혹, 수원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쌍방울 대북 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정자동 호텔 특혜, 그리고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 중인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성남 FC 불법 후원금,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 즉 5수사 3재판이 먼저임을 지적합니다. 사무총장입니다. 2022년 1월 22일 송파구 석촌호수 주변에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이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감옥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도 검찰에 출석하기 전 미리 소집령을 내린 개딸과 지지자들 앞에서 14분 동안 거짓과 망상 그리고 개변으로 가득 찬 연설을 내놓고는 정작 검찰 앞에 가서는 10시간이 넘도록
33장 분량의 진술서로 가름하겠다며 묵비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제1야당의 대표가 취임 이후에만 네 차례에 걸쳐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선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는 감성팔이 입장문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 대표는 1900자에 달하는 장황한 입장문 그 어디에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한 소명은 하지 않은 채 희생제물로 삼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정치 실패를 감춰보겠다는 것이라며 끝까지 국민을 우롱했습니다. 무자비한 탄압까지 운운하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 국민 누구, 검찰 어디에서도 이재명이 직접 돈을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고 있는 측근, 지인에 대한 특혜 의혹으로 발생한 성남 시민들의 손실에 대한 책임은 업무상 배임 책임을 묻는데 자신이 돈을 안 받았다는 이런 전혀 관련 없는 발언으로 국민들을 호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의 본질은 이재명 성남시의 권력형 지역 토건 개발 비리 의혹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은 윤석열 정권이 아닌 문재인 정권에서부터 그 실체가 드러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이재명 대표가 그 몸통이라는 정황이 더욱 선명해진 사건임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 이재명 대표는 안면 인식 장애에 이제는 허언증까지 도진 듯 보입니다. 보란 듯이 체포동의안 부결이라는 카드를 다 쓰고 이제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이재명 대표의 위선과 가식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아무리 억압받는 투사 흉내를 낸다고 해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 집단의 우두머리와 다를 바 없이 보입니다.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고 해도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억압했던 문재인 정권이 국민들의 힘으로 뒤집어졌다는 사실을 직시하기 바랍니다.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습니다. 이 대표의 말입니다. 이 대표의 범죄에 대한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그날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간략히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관영 전라북도 도지사가 기자회견을 통하여 감사원의 전라북도 행정에 대한 감사를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이렇게 등치시키는 이런 여론 오도성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의 행정,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을 질타하면 대한민국의 국민을 모독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을 공격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김관영 도지사는 전라북도의 행정 난맥, 무책임에 대한 감사원의 적법한 감사, 또한 정치권의 질책을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명예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분명컨대 김관영 도정과 전라북도 도민은 전혀 별개입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잼버리 대회에 협조했을 뿐이지 어떤 책임도 없습니다. 그 책임이 있다면 오로지 김관영 지사와 전북 도정 그리고 잼버리 조직위원회와 집행위원회의 책임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제 공개회의 마치고 결산 관련 상임위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몇 분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공개 발언은 우선 하실 분 손 흔들어 주십시오. 저기
그러면은 이쪽 편은 그러면은 내부만 기회를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송석현님 다음에 하십시오. 강기훈 간사님하고 정점식 간사님하고 저 유성글 간사님하고 이만희 간사님 네 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기훈 간사님. 네, 보건복지위원회 강기훈 간사입니다. 지난 6월 출생통보제가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조금만 더 빨리 진행했더라면 249명이라는 어린 생명의 희생은 없었을 것입니다. 국회가 정정을 멈추고 민생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어린 생명까지 지키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는 보호출산제 특별법을 심의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와 세트입니다. 출생통보제의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기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보호출산제 없이 내년 7월에 출생통보제만 단독으로 시행된다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이를 갖게 된 산모들이 의료기관 내 출산을 기피하고 남몰래 출산할 가능성이 급증합니다. 결국 유령 아동뿐만 아니라 유령 엄마도 생기게 됩니다. 현실은 이처럼 보호출산제의 통과가 긴급하고 절실합니다만 정작 보호출산제에 관한 특별법은 야당의 반대로 3년째 계류 중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난번 통과한 출생통보제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습니다. 게다가 어린 생명은 물론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산모의 죽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출생통보제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민생법안 처리가 최우선임을 명심하고 다음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보호출산제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법사위 간사인 정점식 의원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언급하겠습니다. 이것이 2018년 1월 18일 이재명 대표가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권력을 이용해 공동체를 파괴하고 법질서를 어기며 사익을 취한 자들에 대한 단죄가 정치 보복이라 불린다면 그런 정치 보복은 끊임없이 초고강도로 계속되어야 합니다. 흔들림 없는 적폐청산을 응원합니다. 라고 기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초고강도의 검찰 수사를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재위 간사 유성근 의원입니다. 국민경제 전반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 경제가 매우 심상치가 않습니다.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디플레이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매우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또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입니다. 금융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이라고 걱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돈으로 111조 원에 해당하는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서 수습에 나섰지만 위안화가 16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을 했습니다. 중국 의존도가 심한 한국의 충격파 굉장히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장중 연 고점 1,343원을 돌파해서 한달 새에 원화 가치가 80원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원화와 동조 현상이 강한 위안화의 약세는 외국인 투자자 이탈 가능성 그리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년도 상반기 원화의 실질 실효 환율 하락률이 3.4%로 BIS 국제 결제 은행 분석 대상 26개 국가 중에서 세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가 단시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갑작스런 위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저하고를 기대했던 우리나라 경제 먹구름이 드리워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이 심화되면은 금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경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회복세를 보이게 되는 우리 경제가 중국 등 주변국의
코로나19로 인해서 성장세가 꺾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중국 금융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에 전이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중국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원자재 조달 다변화, 중국과 기술 격차 유지를 위한 수출 경쟁력 확보 방안, 그리고 수출국 다변화 등 중장기적인 중국발 불안 완화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행안위 간사님. 예, 행안위 간사 이만입니다. 잼버리 관련 기관별 해외 출장 관련해서 저희 방에서 전수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주요 내용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 확정 전후를 해가 전후로 총 102번의 해외 출장이 있었고, 관계되신 분들은 아마 중복자도 있겠지만은 310명이 넘는 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북도가 58건에 거의 190여 명에 이르고, 부안군이 23건에 90여 명, 새만금개발청이 13건에 20명이 넘는 인원들입니다. 그게 여가부 5건, 농림부 2건, 외교부 1건이었습니다. 아예 세부 일정표가 없는 깜깜이 해외 출장은 전체 46건, 45%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나마 대략적인 일정이 있는 56건의 해외 출장 중에서는 14건이 관광 코스가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중한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여졌는지 커다란 의문이 듭니다. 깜깜이 해외 출장 보고서 46건 중에서 전체 40건이 전북도 보안군 출신 보안군 내용이었고, 관광 코스 포함된 14건 모두 전북도 보안군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그 관련된 해외 출장 결과 보고서에는 아예 잼버리라는 단어가 없는 경우도 있었고, 맥주를 마시고 무언가를 바라보고 싶다는 여행평만 가득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새만금 유치 확정된 이후에 나간 27건의 해외 출장 내역을 보면은 전북도와 부안군에 관련되신 분들이 총 10여 차례 이상 다녀왔는데, 잼버리 성공 개최를 위한 출장이라고 하면서 스위스, 크로아티아, 뉴질랜드 등 해당 국가가 잼버리 대회를 아예 개최하지 않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안위가 지난 16일 전체 회의가 파행되었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당연히 책임 있는 전북지사의 출석이 불발되면서 전북지사는 보여주기식 언론 플레이에 열중하고 있고, 특히 SNS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져서 전벌이 파행의 수준이 높아져 가능성이 나왔다는 등등의 망발을 하고, 심지어는 잼버리 조직위원회 집행위원장 자리가 마치 명예직인 것처럼 발언하시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김관영 방탄을 그만두십시오. 행정안전위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축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변인 어디 가셨나? 비공개로 하겠습니다.